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 이런 저런 것도 취미를 갖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도마뱀을 키웁니다. 좀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와 벌레, 애벌레를 키우다가 지금은 도마뱀을 키우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물과 벌레입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끔찍하게 질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치 그 도마뱀을 자기 동생 다루듯이 매일 밤 먹이를 먹이고 청소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도마뱀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날마다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가진 취미생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취미생활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취미생활은 낚시와 등산입니다. 혹시 낚시와 등산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뭐 등산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발 8,000m, 뭐 5,000m, 6,000m 되는 그런 산들을 올라가시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곳에 가시는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4,0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을 한번 올라본 적은 있습니다. 등반이 아니고 관광이었습니다. 관광. 3,500m까지는 비행기로 가고 3,500m에서 3,700m까지는 버스로 가고 나머지 3,400m만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4,000m 정도 되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쉬다가 또 그렇게 올라갔는데 7,800m 되는 그런 산들을 올라가는 그런 직업이나 취미를 가지신 분들을 도저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1924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산악인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을 할 때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산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시대의 길이 남길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도 많은 산악인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이 산에 가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이야기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의 동료인 앤드루 어빈과 함께 1924년 6월 8일 이 두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실패하셨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이분이 정상에 갔는지 아니면 가다가 실종이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이 무전이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올라갈 때 아니면 올라왔다 내려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은 아마 등반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쫓아서 에베레스트를 등장하게 됐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라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했습니다. 세계 기네스에 올라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했을 때 사실은 그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로 에드먼드 힐라리라는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네팔 사람 텐징 노르가이라는 셀파인. 셀파라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셀파는 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네팔의 동쪽 산지에 사는 족속인데 산을 너무나 잘 타서 이 사람들은 등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물건들을 대신 옮겨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셀파의 사전적 의미가 인부입니다. 인부.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인부.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을 등정하고 그들의 활동 상황을 기록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셀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힐라리도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 셀파와 함께 올랐지만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 셀파 텐징 노르가이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이 책 가운데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올랐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주 극적인 비밀 한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텐징 노르가이는 나보다 30분 먼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정상 바로 밑에서 30분 동안 나를 기다렸고 내가 먼저 올라가도록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는 사람은 텐징 노르가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셀파이기 때문에 인도자이고 가이드이고 돕는 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록으로 누가 기록해서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등반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네팔에 등반을 가보면 그 등반을 하기 위해서 온 원정대보다 더 육체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셀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단련되어 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짐을 지고 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원정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가이드,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짐꾼, 그들의 도움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험난한 우리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 누군가 이 셀파와 같은 사람, 나의 앞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나의 손을 붙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셀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운이겠죠.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분, 우리 인생의 셀파와 같은 분, 나의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도움을 주는 그런 헬퍼 같은 그런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난주 오후의 설교의 2편과도 같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제가 아주 명설교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편을 하게 되다 보니까 14장을 반쪽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14장을 이야기했던 지난 주일 오후 설교의 연속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장 안에서 그 다락방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만찬장 안에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도마가 질문을 하고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일 오후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6절에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혜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초청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동반자, 참다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 분, 그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 지난주 설교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6절에 언급을 하시고 26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15장과 16절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로 계속적으로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은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가운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예수님 그 자신이 이미 그 보혜사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논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보혜사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기가 보혜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오실 그분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고 다른 보혜사가 오겠지만 그가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은 내가 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쭉 설명하고 있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떠나신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보혜사라는 것이 어떤 지금 요한의 관점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에 표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기능적인 역할, 보혜사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종합해 보면 요한은 이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신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동안 임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임재하여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특별한 계시를 기능을 수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많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특징을 바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의 관점에서 이 보혜사는 어떤 기능적이거나 은사나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그가 가지고 계신 특징 중에 하나를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했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는 것.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성령,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보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관계를 더 돈독해 하고 그 관계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혜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자기는 첫 번째 보혜사였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것에 응답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나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정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혜사로서 성령,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 17절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제자들이 지금 공포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렵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밝혀내신 그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님께서는 그 자기 스스로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하도록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시고 밝혀주시는 것.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집집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겠죠. 저희 가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아버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할아버지는 이렇고 이렇고 이러셨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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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다. 저는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볼 수 없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 너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갔다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작용,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발견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약한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14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던 이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서론, 이 서론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가 근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8절에는 이제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떠나서 이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믿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이제 떠남, 예수님의 떠남, 이제 다시 오실 약속, 그 떠남과 다시 오실 그 약속 사이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그가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과 31절 이 본문의 본문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 그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떠날 것인지 이별에 대한 명확한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왔을 때 나를 핍박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와 이별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또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의 이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30절 마지막에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이별 사단에 승리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것이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완전히 너희를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으며 너희들과 완전히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상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지만 그 떠난 자리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명확히 가르치시고 임재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더 깊이 알도록 그가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들에게 그들에게 완전히 절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떠남과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와 동일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미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어떤 장소적인 어떤 변화, 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4장 마지막 31절은 18장, 만약에 공간적인 배경이 바뀐다면 18장 1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워집니다. 물론 장소적인 공간을 변화에 대한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떠나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지내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늘 동행하시며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렴풋이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겠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다락방을 떠나 여기에서 일어나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떨쳐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부르심, 사명,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르심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사명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 14장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이 다락방을 떠나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너희가 떠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 다락방과 같은 내 좁다란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사명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떨쳐 일어나 나갈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으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와 늘 동행하실 것이며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14장 전체를 쭉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선문답을 하십니다. 질문과 답을 하실 때 그 질문과 답이 마무리되는 시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셨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특별히 15절, 23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기꺼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근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우리가 닥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신 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쓰러지거나 절대 낙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심, 그 후회 없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4장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들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할까요?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군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깊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성령